오늘 말씀을 통해서 값싸고 좋은 것은 없다. 우리 같이 한번 해보실까요? 자, 시작. 값싸고 좋은 것은 없다. 이 말은요, 제가 청년들 목회하면서 어떤 청년이 뭘 준비하자, 그래서 뭐 좀 사와라 했는데, 뭐 그것 좀 알아봐, 싼 것 좀 알아봐, 더 싼 걸로 알아봐, 이렇게 하니까 그 청년이 한 말이에요. 목사님, 값싸고 좋은 건 없어요. 예, 싸고 좋은 건 없어요. 근데 그 말이 제 마음에 확 와닿았어요. 그렇죠. 좋은 거라면 왜 싸겠어요? 예, 값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우리 구원의 세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천국은 마치 우리 예수님이 천국은 어떻다, 천국은 겨자씨와 같다, 또 천국은 씨를 뿌리는 것과 같다, 천국은 어떻다 어떻다 말씀하시는데, 오늘은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아낸 것과 같다, 그리고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참 비밀을 말씀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비유의 의미를 먼저 깨닫고 또 영적인 의미도 깨달을 수 있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았습니다. 이 기쁨만큼이나 우리가 예수 믿은 게 기쁨이 될까 하는 생각을 한번 던져보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밭에서 금이 나왔어요. 금, 금화가. 정말 이 정도의 기쁨을 우리가 누리고 있느냐.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우리가 더 기쁜 거는 돈 문제 아닙니까? 진짜 우리의 그 천국을 향한 구원의 기쁨이 이 이상 되느냐는 거죠. 예, 그렇다잖아요. 실제로 이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2014년 보도자료인데, 이 북가주에 사는 어떤 부부가 자기 땅에 개를 데리고 나가서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땅 위로 깡통 조각이 나왔대요. 그래서 그 깡통을 캐보니까 그 밑에 깡통들이 많이 들어있대요. 깡통을 탁 했더니 그 안에 여러분 뭐가 들었게요? 금화가 들어있대요. 금화. 그런데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냐면 1800년도에 우리 캘리포니아에 골드러시가 있었을 때 금캐로 온 사람들, 그때 금화를 주조해서 누군가 묻어놓은 거예요. 뭐 생명의 위협을 느꼈든지 어떤 위협을 느꼈든지 묻어놓는데 못 찾은 거죠. 그런데 깡통이 많이 나는데 금화가 무려 1400개 금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희귀한 동전 하나는 하나에 100만 달러 했대. 100만 달러 가치. 아, 네. 그래서 1400개 찾았는데요, 1000만 달러 벌었대요. 여러분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이 기쁨이 얼마나 클까요? 근데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여러분 이 확률은요, 로또에 당첨될 확률보다 수천 배가 된대요. 그러니까 이건 뭐 이제는 기대할 수 없는 거죠. 예. 근데 한번 상상을 해보죠. 야, 동전 하나에 100만 불짜리 집이에요 여러분. 와, 얼마나 기쁠까요? 아, 저는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아마. 저는 로또에 맞아도 아주 이 세상에 속한 목사라 로또에 맞아도 아마 심장이 터져버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기쁨은 이루 말하지 못하는 것이죠. 이 진짜 있었더니. 근데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냐. 아, 요즘 우리 장사도 안 되고 힘든데 이, 저는 그 생각 해봤어요. 전 그 생각까지 해봤어요. 야, 이거 이렇게 1400개 동전이 있으면은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몇 개씩 나눠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는데 동전 하나에 집 한 채예요. 아, 생각만 해도 행복한 거죠. 예. 그런데 천국은 이런 보화를 찾은 사람이 기쁜 것 같다. 아, 우리가 이렇게 기쁘냐. 근데 천국만으로, 우리 예수님만으로, 구원만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느냐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이 진주, 뭐 왜 진주를 그렇게 찾아 헤매냐? 진주가 대단하냐? 지금은 진주가 대단하지 않은데요,
이 시대의 진주는 지금 우리 물방울 다이아몬드처럼 아주 귀하고 값어치 있는 거래요. 왜냐하면 어부들은 아니겠죠. 진주를 찾는 사람들이 몸에다가 돌을 매달고 들어가서 간신히 뒤져서 찾는 거래요. 목숨 걸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 나왔는데 이 진품을 알게 될 때는 정말 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같은 값어치를 가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천국은 또 마치 무엇과 같으냐? 이런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그래서 이 진주를 만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는 그것과 같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천국은, 구원은 이 땅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내가 만든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을 다 이뤄놓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숨겨놨나요? 저와 여러분이 숨겨놨나요? 우리가 그 말을 숨겨놨나요? 우리가 진주를 숨겨놨나요? 이것은 거기 있던 거예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께서 다 이루신 것을 우리가 얻는 것입니다. 받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다 이루셨다는 것이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것을 발견하는 특별한 안목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우연히 발견하기도 해요. 그게 바로 우연히 남의 밭에서 일하다가 덜컹 하고 그것을 캐내는 사람의 모습이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은 자기의 뜻과 상관없이 예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다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을 만나고 이게 뭔가 하다가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것처럼 인생의 목적이 뭐냐, 사람이 왜 태어나서 무엇하다가 죽게 되고 죽으면 또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목적이 무엇이냐라는 것을 고민하면서 도를 찾죠. 도를 찾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을 얻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는 다르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아무리 이런 보화가 널려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보는 안목, 그래서 찾아낼 수 있는 깨달음, 이것이 없이는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고, 바로 옆에 지금 묻혀 있어도 이것을 보여주는 눈이 없으면 이건 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하죠? 먼저 덮습니다. 네, 숨겨둬요. 그리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왜 숨겨둘까요? 쓸데없는 싸움을 막는 거죠. 아까도 1부 예배 끝나고 어떤 분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경우에 남의 밭에서 이걸 발견하는 경우에 누구의 소유가 되나요? 바로 그 질문이 나올까봐 덮어둔 겁니다. 예. 근데 유대인들의 이 당시 법에는요, 자기 밭에 보화가 있어도 그거를 발견한 자가 갖는 거래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법은 아닌 거죠. 불법 아닌 거. 그렇지만 쓸데없는 시비를 막기 위해서 그냥 덮은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기뻤겠죠. 이제 내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 남의 밭에서 일하는 인생이 이제 이런 집들을 몇 개씩 살 수 있어. 이런 땅을 얼마나든지 살 수 있어. 그리고 자기의 모든 소유. 여러분, 남 집에서 일하는 사람이 무슨 돈이 있겠어요? 그러나 다 팔아야 돼. 무조건 사야 돼. 무조건 팔아서 그 보화가 묻혀있는 땅 한 편이라도, 요만큼이라도, 원 스퀘어 피트라도 그 땅을 반드시 사야만 되는 거예요. 내 전소유를 팔아서라도. 진짜 그 값어치를 발견한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야 만다는 것이죠. 진주를 발견한 사람도 진짜 진주를 찾았어요. 물방울 다이아몬드를 찾았어요. 어떻게 해요? 남이 사가기 전에 내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거 하나 사는 거야. 그거 값어치를 모르고 어느 상자 속에 들어있는 그 보석을 내가 먼저 그 보석 상자를 사버리는 거죠. 즉 세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고 두 번째는 그것을 발견하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의 도움이 필요하시다는 말씀이고 세 번째는 아무리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피를 뿌려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시고 용서하셨다 할지라도 또 그것을 깨닫는 눈이 우리에게 밝아졌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가 내 것이 되기 위해서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가는 결코 싸지가 않다는 겁니다. 주일 3시간 예배드림으로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이름을 얻는 그런 개념과는 전혀 다르네요. 이것은 싼 게 아니에요. 대신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값싸고 좋은 건 없다. 무언가 우리가 쉽게 살 수 있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것 중에 좋은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천국의 기쁨과 구원은 우리의 모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기꺼이 오늘 기도가 말씀이셨어요. 오늘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오면 치를 수 있게 해달라. 바로 그겁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이 그겁니다. 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한 가지 대가를 요구하신데 그것은 우리의 모든 것, everything을 원하신다. 그거를 주님께 드리는 자는 그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이 보석 같은 주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모셔드릴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그게 좋은지 얘기만 들어요. 그거 좋지 좋지. 그거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대.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나셨대. 하나님의 아들이셨대. 그리고 우리의 죄를 다시 쓰셨대. 그거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데. 알아요. 아는데 이게 이 안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내 것으로 산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주님이 다 이뤄놓으셨다 할지라도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역사가 있어야 된다. 오늘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과 임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구원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의 저주받으심으로 우리가 저주가 떠나갔고 예수님의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죄의 권세가 깨뜨려졌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저는 중학교 3학년 때쯤인가 정말 그런 고민에 빠졌어요. 너무너무 인생이 무섭고 두려운 거예요. 내가 평생 교회를 다녔지만 정말 지옥이 있는 걸까? 그리고 인생이라는 게 뭘까? 시골에 있으니까 그런 생각을 했는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막 떨기까지 했어요. 도대체 내 끝은 어떻게 되는 걸까?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너무 두렵다. 너무 무섭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모든 두려움과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죽음에 대한 공포와 이 모든 것들을 오늘 말씀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자유하심을 입게 되었다는 것이죠. 뿐만이 아니죠. 우리는 이 구원을 얻게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화해케 하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언제든지 기도할 수 있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많이 기도해라.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예비한 축복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재앙을 심판을 기다리는 인생에서 하나님이 정말 바리바리 싸드시고 우리에게 주실 축복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계신 그런 인생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아 아닙니까?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니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서 이 보화를 주님께서 다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이 귀한 거를 어느 순간에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근데 그 발견하게 되는 것을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영어로 읽어드릴게요. 우리 영어 청년들 위해서. What we have received is not the spirit of the world, but the spirit who is from God, so that we may understand what God has freely given us.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이렇게 공짜예요.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우리가 받게 되는 것, 은혜로 받게 된 것을 깨닫게 되는 것, 즉 이 보화가 보화인지 알고 이 진주가 진주일지 깨닫게 되는 은혜는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성령의 도움이 없으면 수십 년 교회를 다녀도 오직 생각나는 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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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오직 우리가 집중하는 게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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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면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눈이 열려버리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목숨을 내놓고 싸우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게 아니고 오히려 기쁨을 빼앗는 것들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영적인 받은 축복이 크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14절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이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Without the Spirit does not accept the things that comes from the Spirit of God. 알 수도 없고 받을 수도 없다. 성령께서 도와주셔야지 와 천국은 이런 것이구나 구원은 이런 것이구나 이런 눈이 띄어지고 그것이 그 눈이 띄어질 때 우리 안에 증거로 기쁨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은 예수를 구원을 받은 사람의 표적은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이 기쁨은 우리의 조건과 상관없는 기쁨.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사업의 길을 열어주셨어. 우리 애들이 시험을 잘 봤어. 그래서 기쁨. 이런 기쁨이 아니라 빌립보서에 수없이 많이 기뻐하라.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또 말할 필요가 없나니 기뻐하라. 옥중서신이죠. 아이러니한 게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 바로 이 천국을 보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쓰시고 서신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기쁨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아까 땅에서 그 말을 발견해도 우리가 이렇게 기쁠 텐데 근데 예수 믿은 기쁨이 지금 저와 여러분 안에 있냐는 거죠. 없다면 오늘 말씀 잘 들어보셔야 돼요. 왜 없나? 그게 왜 내게 안 됐나? 상황과 상관없는 기쁨이 내 안에 있느냐? 요한일서 1장 4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이 성경을 쓰고 있는 이유는 우리의 기쁨이 너희 안에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righteousness, peace and joy 기쁨이라. 하나님 나라는 기쁨 가운데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저의 우리 성도들을 향한 축복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여러분께 충만케 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기쁨을 빼앗겨서는 안 됩니다. 기쁨은 빼앗길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충만해서 그 구원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오 주님, 주님을 만난 이 복음의 기쁨이 얼마나 큰지 몰라요. 거기 흥분된 상태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대가를 치르라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공짜가 아니래.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가는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6장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전 재산을 원한다. 전 재산을 갖다가 그것을 바꾸는 것. 우리의 모든 것을 원하신다. 어떤 때 보면 굉장히 아름답잖아요.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가지고 그것과 바꿔야 된다. 그게 뭐냐면 우리의 모든 것. 일주일에 예배하는 세 시간이 아니라 물질로 따져보면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그 일부의 물질이 아니라 everything. 우리 청년들 공부하잖아요. 결정권이에요. 메이저를 선택해요. 그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께 물어보라는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 거라는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고 저런 여자 만나고 싶어요. 교제하고 싶어요. 이것도 주님 거라는 거예요. 아니 그 어떤 것이 아니라 everything, everything. 그것을 주님이 원하고 계신다. 이것을 드려서 내 안에 그 기쁨이 임할 때 내가 내 것을 가지고 있던 기쁨과 비교할 수 없는 큰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까지 가지 못하고 밖에 있는 큰 기쁨을 보고 아 귀하고 아름답다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작은 기쁨과 그것을 바꾸려고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그 상태로 그것을 따라간 멀리 감치서 따라가기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되죠? 마지막에 나는 너를 모른다. 주여 주여 우리가 얼마나 주 이름으로 기도했고 부르짖었고 기적까지 행했습니까?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너는 나를 따랐다고 생각하지만 나는 너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내 것으로 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예수님이 내 예수님으로 내 안에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비유로 말씀하시죠? 1만 달란트 빚진 사람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빚입니다. 이거 못 갚는 돈이에요. 엄청난 돈. 근데 이 사람 뭐라고 하면 시간만 주면 더 갚아보겠습니다. 천만 달러와 비교할 수 없는 돈입니다. 이거는 오직 용서받아야 되는 거. 그래서 주인이 탕감해 주죠. 페이드 오프라고 해줄게. 그냥 잊어줄게. 용서해 줄게. 잊었습니다. 그런데 이 종이 나가서 바로 동네 나가서 자기에게 백불 꾼 사람 한 데나리온 꾼 사람 보고 멱살을 붙잡고 흔듭니다. 너 내 돈 언제 내놓을래? 언제 내놓을래? 주님이 이거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을 당장 옥에 쳐넣지 않겠느냐. 이 사람은 지식적으로는 천만 달러가 자기 통장에 자기가 용서받은 걸 알지만 그게 이 자기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우리 잠깐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통장에 지금 체킹 어카운트에 천만 달러가 들어왔어요. 근데 저한테 오셔서 저 백불 꺼준 거 잡고 감옥에 넣으실 거예요? 흔들고 야 이 목사야 백불 내놔라. 여러분 통장에는 천만 달러가 들어있다고요. 근데 백불 내놔라고 저를 붙잡을 거예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만 달러 같은 저 구원과 은혜와 하늘나라가 있는데 그게 다 자기 게 아니라 쳐다보고 그냥 군침만 흘릴 뿐이라 그리고 돌아간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인지 몰라요. 이 말씀이 그게 좋은지는 아는데 내 거 삼지는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정적인 사인은 어디서 나오냐면 작은 것에 흥분하는 것. 기쁨을 놓쳐버리고 이런 천만 달러의 기쁨을 안에 가진 사람은요 어떤 손해를 봐도 우습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좋은 걸로 아는데 그 사랑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 결코 사랑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좋은지 아는데 그 용서를 직접 예수님의 용서를 맛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남의 얘기네요. 내 안에 역사하는 일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죄인인데 그 십자가 피가 나를 살렸다. 나는 보너스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걸 깨닫게 되면 용서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데 우리가 마음문을 열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사는 이 일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성령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일을 다 이루셨어도 주님은 우리가 마음 문을 열어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셔.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는,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그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고 그는 나와 함께, 나는 그와 함께 거하고 먹고 마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그런데 우리는 문을 열어주지 않아. 다 알아요, 다 알아. 그런데 주님께 기회를 드리지 않는 거예요. 아직도 돈이 내 것이고 아직도 내 공부도 내 것이고 결혼도 내 것이고 죄 지을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고 사람을 미워할 수 있는 권리도 나에게 있고 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난 너의 일부러 원하는 게 아니야. 너의 모든 것을 나에게 줄 때, 나에게 열어줄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다. 네 문을 활짝 열어줄 때 내가 너에게 들어가는데, 그러면 내가 너를 끌고 갈 것이고 내가 너를 책임질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이끌 것이고 내가 너를 구원할 것이다. 이게 우리 주님의 약속인데 그 작은 걸 비교하면서 우리가 이걸 내려놓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피상적인 믿음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건물 세우는데, 망대를 세우는데 비용을 왜 계산해보지 않겠느냐. 그런 어리석은 자가 있겠느냐. 천국은 이런 것이다. 나를 따라오려면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 대가 한번 생각해봐라. 나 따른다고 흥분해갖고 주님 같은 분이 없네요. 정말 기적과 이사와 그냥 5천명을 물질을 주시고 밥을 먹여주시고 나 주님 따라갈래. 아니, 생각해봐라. 나를 따른 데는 대가가 필요하다. 1만 명과 2만 명이 도시가 싸우는데 왕이 생각 없이 싸우는 거 봤느냐? 나를 따르려면 그런 대가를 생각해요. 무슨 대가를 치르게 되는지. 제자가 되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대가를 치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할 수 있느냐? 내 안에 입금된 하나님의 구원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을 때 내 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값싸고 좋은 건 정말 없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는 값싼 걸 원해요. 아, 돈 좀 기부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여기 뭐죠, 여호와 증인처럼 여러분 시간을 해서 꼭 봉사해야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가서 전도 몇 시간, 일주일에 몇 시간 이상 해야지 전도 교회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값싼 거예요. 그렇게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값싼 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인간이 줄 수 있는 것뿐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을 얻는 것은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께 그냥 모든 것을 맞바꾸는 거예요. 나 올인해버리는 거예요. 물속에 안 들어가려고 안 들어가려고 하면 빠져들죠. 그런데 물속에 머리를 쳐박으면 떠버리는 거죠. 주님이 그걸 말씀하고 계시다. 여러분, 우리 여인들 얼마나 때로는 불쌍합니까? 다 집안에서 예쁨 받고 커갖고는 남자 만납니다. 그래서 남자 만나서 결혼하죠. 결혼할 때 뭐 하죠? 폐물도 준비해가죠. 그리고 뭐 자기 마음도 주죠. 자기 몸도 이제는 자기 게 아니죠. 남편에게 맡기죠. 자기 인생도 맡기죠. 다 맡겨요. 어떤 여자들은 결혼하면 학업도 포기하고 그냥 희생하려고 다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뭐까지 포기하죠? 자기 패밀리 네임까지 포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그러니까 얼마나 신비인지. 그래서 결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관계를 말해주는 신비라고 하잖아요. 근데 어떻게 되죠? 이게 다 버리고 포기하면 신랑이 목숨 걸고 그 아내를 책임져 주는 거 아닙니까? 아멘? 아니신가 보네요. 다 떼이기만 하셨나 보네요. 다 믿고 졌는데 못 받은 거야. 이게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상한 여자가 있어요. 결혼했는데 여보, 나 이 통장은 내 거야. 당신 이거 쓰고 절대 같이는 안 된다. 이상한 여자죠? 자기 관리 영역이 있어. 여보, 우리 각방 쓰다가 내가 이렇게 원하는 시간만 우리 같이 만나는 거야?
내 몸은 내 거야. 여보, 내 시간 이런 시간은 터치하지 마. 나 이건 시간은 내 거야. 남자가 뭐라고 생각하죠? 밥맛이죠. 네.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거 내 거를 따지면 남자도 어떻게 하죠? 자기 거 내 거를 따져서 비자금을 만들잖아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누가 이런 밥맛 없는 여자를 책임집니까? 나를 믿어주고 나에게 모든 것을 맡기는 여자를 그때는 껍질이 벗겨지기까지 목숨을 다해서 그 여자를 책임지는 게 결혼이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까지 가졌던 모든 백그라운드, 우리의 모든 결정권을 다 주님께 올려드린 것입니다. 라스트 네임까지, 내 패밀리 네임까지 다 바뀌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우리 안에 이제 들어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고, 그래서 예수 믿는 거에 포기각서가 있으면 더 진중할 것 같아요. 포기각서에 사인하는 거예요. 내 장기도 내 모든 것도 여기 다 포기합니다. 이제 주님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게 그렇게 한다면 더 진중해질 텐데, 사인하는 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모든 것을 뜯어 고치시고 배설물 같은 것을 이 땅에 없어질 것들로 지어진 모든 것들 다 흐트러버리시고 주님께서 상상할 수 없는 아름다운 집으로 우리를 만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원하고 계신 거예요. 그 결정권을, 그 모든 것을 나에게 넘길 수 있느냐. 심지어는 사람을 좋아하고 미워할 수 있는 권한까지도. 제가 작년쯤에 어려운 일을 이제 당했을 때 참 힘들었어요. 더군다나 막 그 인터넷상으로 막 그런 글들을 퍼뜨리니까 대인 기피가 와요. 그래서 사람들 만나고 싶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마켓 같은 데도 못 가겠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미웠어요. 그러니까 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 진짜 주님, 저는 진짜 용서 못해요. 진짜 용서 못해요. 새벽마다 씨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용서하지 않는 권리도 나에게 있더라고요. 근데 어느 순간 그 질문이 왔어요. 이 권리까지 죽여버리면 어떨까? 미워할 수 있는, 저주할 수 있는 이 권리까지도 주님 앞에 넘겨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어느 순간 꺾어버렸습니다. 죽어버렸어요. 죽으니까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미워하는 것을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미워할 수 있는 권리를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축복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평강과 기쁨과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그래야 한다는 건 알고 그것이 좋다는 건 알지만 진짜로 내 것과 바꾸진 않아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값싸고 좋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을 다 들여서 얻는 것은 우리의 삶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 십자가로, 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구원의 감격으로, 이 구원의 도로, 이 천국으로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내가 교회 다녀도 예수 믿어도 이것만큼은 못 내려, 이것만큼은 아니다 하는 그것까지도 오늘 주님 앞에 내려놓으실 때 이 놀라운 기쁨이, 구경하는 기쁨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쁨이 되실 줄로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축복을 누리시는 온 교회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